메뉴를 가면서 뭘 해야 되나? 뭐 해야 돼, 진짜? 쟤들 잘 잡아. 포인트는 저건 한번 해먹고 싶다고 하는 걸 찾아야 되는데 탈국수는 너무 흔하고 바지락 칼국수, 바지락 들어간 파스타는 뻔해. 저 뭐야, 봉골레 파스타는 뻔하니까 아까도 막 퓨전, 양식 이런 거 생각하잖아. 그런 음식에 바지락이 좀 들어갔으면 좋은 거고, 그렇지? 차라리 콱 해가지고 선생님, 네. 그 빠에야 하고 스페인의 빠에야 보면 대단히로 크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 빠에야 하고 안 드셔보셨을 것 같긴 한데 이쪽에서 씻는 건 이쪽에서 씻어야 돼. 오, 손 시려. 아, 아, 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쳐다도 안 봐주셔. 다들 바빠서. 아이고. 아이고! 그래, 고생했다. 야, 그 말 들으려고 아이고를 몇 번 했네. 아이고! 거기를 뭐 위로해 줄 만한 고생했다. 이게 잔손이 많이 가네. 아, 형님 진짜 힘들었어요. 불 붙여야 이제 저쪽부터. 어디요? 그쪽부터. 약하게요? 어. 세게요? 약하게. 켤까요? 어. 저거 벌써 맛있어 보인다. 아, 맛있는 냄새 나는데 벌써.
벌써. 야, 오, 그걸 벌써 끝났다, 끝났다. 어, 1인당 60. 와. 일찍 오시네. 집에 가서 씻고 오시면 되겠다. 되게 평화로웠는데 지금 전쟁터다. 트랙 들어오니까. 매드맥스 같아. 어. 매드맥스 영화 같아. 어. 쓰시려고요? 저 얼음 나가. 어, 예, 예, 예. 물이 좀 차가우실 텐데.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어머님 쓰실 거예요? 어, 여기로 가시면 돼요. 난리다, 난리야. 뭐 이거 좋잖아요. 어. 친자연적이고. 예, 이게 뭐 현장이지 뭐. 어? 그럼. 칼은 도연이가 하는구나. 우리 잡일. 안녕하세요, 어머니. 그치. 됐다, 이제. 어, 이렇게 해가지고 옮기면 될 것 같아. 양파 빨리 까야 돼. 좋았어. 저 칼질거리가 떠났어. 어? 칼질거리하고.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일들을 금방 끝내셨네. 예, 아버지 고생하셨어요. 고마워요. 고생을 좀 있으면 맛있는 거니까 좀 쉬다가 오셔 이제. 예. 감사합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이거 이거는 언제 줄까? 이것도 어, 다 써. 이거 하고 하겠습니다. 형 여기 내려놓을게요. 천천히 천천히. 뭐. 저기가 바쁜 거지 우리가 바쁠 필요는 없. 와, 선생님 봐. 선생님 봐라. 와, 와, 선생님. 빨리 토마토. 예, 토마토요? 어. 토마토가 제일 필요한가 봐. 우와. 세일을 받죠? 마늘종도 씻어서 딱. 예, 예, 마늘종. 파프리카. 야, 이거 마늘 꼭다리 따는 것도 일이겠다, 이거. 풍년이로세! 애들이요? 아니야, 어머니. 괜찮아요. 애기 같아, 애기. 어? 애기지, 어머니, 어머니 BM. 감사합니다, 어머니. 딸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애기, 애기! 왜 이렇게 싫어하세요? 왜 이렇게 싫어하세요, 어머니? 야, 이, 이거 마늘을, 이거를? 언제? 언제? 맞아, 잘라야 돼. 이렇게. 배우는 거다. 이렇게. 아, 이렇게. 그렇지. 아. 시. 아. 아. 이를 빼고. 아. 와, 일이네, 이거 일이야. 요리가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일이. 근데 우리는 150분 넘게 해야 되니까, 어머니. 완전 일이죠. 어휴. 다 잘랐네. 와.
안녕하세요, 할머니. 어유, 할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맛있는 거 해드리려고. 어, 할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몰라. 몰라요? 그럼 말 편하게 해도 돼요, 할머니? 아까 지나가신 할머니는 연세 어떻게 되세요? 허리 저렇게 짚고 가시는 저 앞에. 90 넘으셨는데. 와. 야, 되게 정정하시네. 정정하시네, 진짜. 야, 이게 스타트 되니까 1분도 못 쉬네. 아, 그리고 저 경기가 오니까 압박감 때문에. 토마토 좀 더 크게 썰어도 돼? 크게요? 어. 좀 빨리 쓰는 게 중요해. 네. 자, 40분 남았습니다. 우리 몇 시까지 해야 되는데? 12시요. 12시? 예. 네. 재료 준비만 35분인데. 양파 분말. 토마토 이거 얼마큼씩 많이 있다 다 줘. 다 되면 나한테 얘기해. 네. 너 깡통따. 너 깡통따. 예. 언제 점심 먹어? 우리 줘요? 예, 지금 150인분 아니냐고. 근데 오늘 음식 뭔지 태어나서 저도 한 번도 못 먹어본 거예요. 근데 우리 이거 한 스페인 요리래, 스페인 요리 어머니. 빠따야, 빠따야. 진짜요, 어머니? 맞지? 네, 빠따야. 빠따야라는 스페인 요리, 막 고급. 돌겠다, 아직. 아, 돌겠다. 수근아! 빨리! 빨리 하세요, 죄송합니다. 빨리 하라고, 빨리 하라고. 선생님, 엄청 빨리 하고 있어요. 잠깐만, 깡통 따는 거 몰랐다, 이거. 왜냐, 깡통 따기 없지? 어? 깡통 따기는 없는데요, 저? 없지. 깡통 따기. 깡통 따기. 수동으로 따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어허, 야, 이거 됐다, 이거. 우와. 일단 하나는 반만 땄습니다, 지금. 아, 돌겠다.
아, 경한아야 딸라면 좀 똑바로 좀 따지. 제가 딱 제 이번에 제일 딸게요. 캔 따기 사건 같은 경우는 조금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 진짜 따기 없는데 구석기 시대에 그런 그 캔 따기였는데. 어, 이제 요령이 생겼어. 역시 이래서 경험이야, 경험. 어, 마늘도 됐대네. 이 정도면 물어봤어. 양, 아, 이거 파프리카도 끝났습니다. 뭐 시키세요, 선생님. 저것도 섞어. 이거 좀 막 섞어, 저거로. 이걸로 하면 어, 되나? 그걸로 섞어. 어, 밑에 탄다. 아하. 호수 일로 끌어와. 네? 호수 끌어와. 형님 근데 이거 길이가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데요? 아하. 됐어. 자, 계속. 계속. 야, 이거 섞어. 어디다 볼까요? 계속 부어. 예. 저기도 붓고 여기도 붓고다. 예. 반 여기 반. 예. 됐어. 계속 부어. 다 채워야 돼 꽉. 양쪽 다. 예. 여기 가운데 거부터. 좀 나눠서 보죠, 저기 끝에랑. 꽉 채워야 돼. 여기 물 더 있어야 돼, 가운데. 네. 와, 어머니들 앉아 계신 게 더. 자, 25분 남았습니다. 25분? 네. 쌀 갖고 왔어. 파프리카 나중에 하고. 쌀? 쌀. 쌀, 쌀, 쌀. 자, 쌀을 쌀. 똑같은 양으로 맞춰서 이거로 두 개씩 퍼와. 두 개씩? 딱 두 개 맞춰서 여기다가. 네. 두 개씩 넣으면 되죠. 두 개씩 넣어. 야, 수건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예, 바닥 예. 긁어. 예예. 예. 너도 와서 이제 져서 이거 바닥에 안 눌러볼게. 야, 잘 졌다가 예. 간 좀 봐봐. 예, 선생님.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먹고님. 선생님, 간 기가 막힙니다. 그래? 쌀만 익으면 됩니다, 선생님. 예. 파이야! 바닥에 안 눌러붙게 잘해야 돼. 네. 쌀이 생각보다 아직 생쌀이에요. 쌀이 생각보다 아직 생쌀이에요. 아, 빨리 해드릴게요. 빠야 하기에는 이게 무쇠솥 뚜껑이 적당하진 않아요. 겉에는 거의 쌀이 생쌀이고 가운데는 이제 만지 타기 시작하고 아유 힘들었어요. 아, 이게 진짜. 지금 시간이 안 돼서 안 될 것 같아. 바지락 올려야 돼, 바지락. 바지락 갖고 와라, 바지락, 바지락. 야, 중요한 바지락. 아이고. 여기요. 여기요. 건져, 자, 건져. 내려놔, 내려놔, 내려놔. 자, 바지락 올려줄 테니까 섞어. 예. 자, 바지락 올려줄 테니까 섞어. 불 이제 호일 씌우고 불 꺼야 돼. 이거 섞은 다음에 호일로 좀 덮어. 위를 다요? 어. 뜸뜸. 이 열 가운데에 뜸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게 뭐 소뚜껑에 뚜껑이 없잖아요. 무게 써야지, 말이 안 돼. 잠깐만. 어, 뜨거. 어, 뜨거. 호일 어떻게 하는 거야? 다 덮으면 돼? 네. 장갑 끼셔야 돼. 자, 물 좀, 물 좀. 됐어. 섞고 섞은 다음에 호일 씌우면 돼. 네. 야, 쓰네, 오늘 써. 드디어 씁니다. 거져야 돼, 거져야 돼.
어, 뚜껑 하나 더 있지. 5분 남았습니다, 이제. 5분 남았습니다, 이제. 시에다 나가야 될 것 같은데. 90% 이긴 거 있죠, 선생님. 예. 그럼 딱 맞는데. 딱 맞습니다. 예. 자, 박준아 이제. 자, 이제 한 분씩 오시면 됩니다. 왼쪽에 계신 테이블부터 오실까요? 한 분씩? 아, 네. 네. 한상 씨, 한상 씨 말이야. 뭐? 닭고기하고 돼지고기하고 같이 있습니다. 닭고기, 돼지고기? 예. 아버지 국도 있어요. 이리로 오시면 소고기 묵국. 아, 너가 예, 스페인식 파에야. 스페인 파에야. 네.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영광요. 아이고, 무슨 별 말씀을요. 예. 이거라고 말씀하셨죠. 아, 무슨 별 말씀을요. 예, 맛있게 드십시오. 네. 드시고 드세요. 아, 별 말씀을.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건강하시고요. 질이 또 왜 이렇게 생겼다나. 낯설하실 것 같은데. 그냥 맛있습니다. 우리 입에야 맛있지. 네. 우리 입에야 맛있지. 뭐? 아까 이게 뭔 요리? 숯고? 빵? 봐봐. 바빠야? 바빠야. 돼지고기를 바삭하게 했네. 어쩌자도 그랬네. 그린다 생각을 하잖아. 가져라기 엄청 크네. 그래, 어제 여기다 홍금 넣었으면. 나는 왜 이렇게 많아?
뭐야 음식이 뭐야? 아 바지락 어디 들었어? 아 바지락이 어디 들었냐고 바지락. 간 맞아? 간 맞아, 네, 맛있어. 대기면 간 맞냐고? 네 간... 맛있어. 맞아? 대장님 잡채가 맛있어. 또 오세요. 감사합니다. 어머 이게 이름이 요리 이름이 뭐라고요? 까먹었죠? 요리 이름 뭐라 했어요? 요리 이름이요. 바야.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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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야. 바이 바이 바이야. 이게 부식 발주리 있었더라는데. 이 아까 원하는 거 보면 파스타가 몇 명 있었고 스테이크 있었고 소뚜껑 갖고 와. 일단은 퍼포먼스가 필요하잖아. 우리가 공연을 할 순 없잖아. 이거 어때? 그지? 아까 파스타를 원하니까 파스타 삶아놓은 거를 올리브유하고 좀 이렇게 해서 한번 쓱 하다가 소스 하는 걸 촥해서 그냥 쭉쭉쭉 나눠주면 되지. 쭉 나눠주면 되지. 어 그거 좋은데요. 파스타를 올려주고 파스타 쪽에 함박을 올려주고. 치즈 올리고 화염방사기 한 뿌리죠. 치즈. 치즈를 이렇게 하면 어떨까? 자. 이 파스타 놓고 햄버거 올리고 햄버거에 올리고. 자기들이 가져가서 쑥 들었을 때 아니면 우와. 치즈나 아니면 그다음에 생각해 봤을 때 어제 우리 단톡방에서 얘기했던 바나나 올려놓을 데 없습니다. 근데 바나나 꼬치 꽂아서 초콜릿 녹인 거 묻혀서 아까 그 딸기 크런치 묻히면 되잖아. 근데 그게 사실 맛있을까요? 맛있을까요? 식빵을 이만하게 자르는 거야. 휘핑크림에 딱 넣으면 기가 막히거든. 맛있더라고. 그 빵 그냥 튀겨가지고 그냥 째가지고 그냥 중간에 넣는 거예요? 어. 그 끝이에요?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 콜슬로나 멕시칸 샐러드를 집어넣으면 샐러드 빵이 되잖아. 근데 밥 디저트 느낌으로 가야 될 것 같아서 생크림이나 생크림이나 아니면 연유나 그리고 위에 아까 뭐 딸기 크런치 이런 거 뿌리면 되니까 크런치 위에다가 그다음에 그 아몬드 슬라이스도 있으니까 손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그 아까 식빵 말고 모닝빵으로는 그 튀겨갖고 크림 넣는 거 안 될까요? 좋아. 모닝빵은 튀기자. 튀겨서 위에 연유. 아, 그러면 크림 브릴레처럼 그 겉에 그렇지. 설탕 막 생기고. 일단 맛있는 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망고 주스가 있어요, 지금. 잔으로 주는 거. 디저트 어떤 거? 망고. 망고 주스에다가 코코넛 베이스 음료나 흰색깔 휘핑 같은 거 올려주면 약간 망고 쉐이크처럼 그렇게 나오거든요. 휘핑 크림에서 블루베리 티 올려준 게 더 좋아요. 그게 더 이뻐요. 제 말 믿으세요. 시원하네. 진짜 디저트에 저렇게 진짜 그리고 디저트에 진심이야. 그리고 저거밖에 뭐? 잠깐만. 그래. 아까 습 얘기 들을 때 스튜는 안 했을까 한 번도. 헝가리 음식 중에 굴라시라고 알지? 굴라시. 네. 일단 스튜 한 가지를 넣고 자 깔아보자. 자 시작할까요? 예. 그 정도 크기야? 응.
야, 너 하루밖에 안 해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조용히 우왕좌왕하는 거 하냐? 야, 이거 신기한데? 너 어디 연습하고 왔어? 회장님. 지금 우왕좌왕해야 되는데 원래? 밖에서는 쓸데없는 얘기 하더라도 안에서만큼은 우왕좌왕하는 거 보여드릴까요? 아니 아니 아니. 원하시면 뭐. 수근아, 저 예. 군무원분한테 식용유 예. 작은 거 말고 튀김용 식용유 어디 있냐 물어봐. 아. 에이, 그 팀으로 하려고 그러냐? 그 왜? 브레이크? 빼고, 다 받은겨. 얘를요? 아, 에이, 됐어. 돌려. 아, 이제 하나씩 배우는 겁니다, 선생님. 안 해봤지? 예, 이런 거 안 해봤습니다, 선생님. 와, 이 시스템 멋지다. 기름은 언제 붑니까? 달궈지면 누. 아, 그 돼지고기 핏물 뺀 다음에 네. 저기다 놓고 볶아. 그거 갖고 어떻게 볶아질까요? 네? 더 큰 거 찾아봐. 더 큰 걸로요? 어. 그냥 그냥 야 보현아 삽 갖고 왔잖아 너. 네. 차에 삽 있어 보현이 삽. 삽 여기 많습니다 선생님.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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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돼. 튈 것 같은데. 그냥 부어도 되나? 감사합니다. 으지. 감사합니다. 영환아, 몇 분 남았냐? 오, 놀래라. 아직 괜찮습니다. 아직 괜찮습니다. 영환아, 예. 토마토 페이스트 한 통 따와. 어디 있어요? 아무도 건들지 마. 내 거야. 만회할 기회를 줄게. 너 깡통 따. 예. 일단 하나는 반만 땄습니다 지금. 아 돌겠다. 아 경환아가 딸라면 좀 똑바로 좀 따지. 내 거야. 이거 다 따요? 두 개? 야. 자 땁니다. 드디어 따는구나. 왜 안 돼? 어? 아, 이렇게. 아, 또 이러네. 이번마저 안 되면 난 갈 곳이 없다, 진짜. 다 했어, 다 했어. 야, 갖다 봐. 다 한 통 부어. 안 부어요, 반? 좀 봐주십시오. 잘했다, 야. 야. 세상에, 깡통 딴 걸, 야, 깡통 딴 걸 갖고 칭찬할 일이 생기냐? 어? 반 붓겠습니다, 반. 잠깐만.
야, 보세요. 헝가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헝가리 무탕 뭐라 그랬더라? 뭐라고? 무똥. 됐어. 누구 맛 한번 봐줄래? 교현아, 네가 이거 누구 맛 한번 봐줄래? 간 이런 것도 자주 먹어봤던 놈이 알지? 아, 이제 졸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괜찮아선 안 돼. 우리는 최고의 요리를 책임져야 된다고. 아, 깜짝이야. 이게 잘 안 들려요? 그게 크게 얘기. 아, 간 맞아, 간 맞아. 선생님, 그건 함박 스테이크 소스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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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원래 이렇게 듬뿍 넣는 거예요? 아니, 좀 배라고. 와. 와. 첫 다리. 와, 이게 지금 퍼포먼스가 시작된 것 같아. 이건 우리만을 위한 퍼포먼스지. 우와, 냄새 죽인다, 이거. 네. 와, 이건 뭐야? 물에다가? 스파게티면. 아. 아, 이거 왜 이렇게 돼 있어? 파스타면 까서 넣자. 오케이. 열 봉지씩 바로 넣으면 돼. 열 봉지씩. 보현아, 당근 다진 거 아까웠단 아니야? 예? 잠시만. 와, 이거 무슨 냄새야? 와, 너무 맛있겠다. 면 넣을까요? 물까? 아, 너. 야, 너야, 야, 면 옆에서 저 젖어 줘야 돼, 저거. 저거 젖어 줘, 면. 잠깐만, 같이 하자. 올리브유 하고 후추하고 저기다 뿌려.
뿌려. 너는 계속 물 몇 살 먹어? 예. 우와, 좋죠. 하나 못하면 안 되는데. 됐어, 다음. 뚜껑 덮어서 갖다 놔. 예. 와, 처 사장. 야. 아, 야. 너무 뜨거워요, 너무 뜨거. 아. 연기할 때도 막 여기까지 안 한 것 같은데. 우와. 야. 그 제가 뜨거운 걸 못 만져요. 뜨거운 거 만지는 장갑 따로 갖고 오고. 이야. 아니 지금 이 뜨거운데 손을 막 넣잖아요. 와. 불. 예. 그냥 강불 내는 거 같은데? 어. 야, 이 다큐멘터리인데 이거 완전히. 야, 이게 취사병 애들이 이게 애들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네요 이게. 그럼. 선생님 이건 더 넣을 게 없는 건가요? 아, 으쌰. 조심하십시오. 네. 파스타 비벼 먹어봐. 파스타 아니어서. 파스타 비벼 먹으라고? 예? 야, 경표야. 네. 너 파스타 한번 비벼 먹어봐봐. 넣어줄게. 네. 형표야 먹어봐. 와 맛있겠다 이거. 너무 맛있지. 아이 너무 맛있어 이거. 와 미쳤는데? 뭔데 이거? 파스타 이거 근데 군대에서 이거 못 먹지 이 맛은. 맛있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야 이따가 서빙할 때 예. 병사들한테 파스타 먹을 때 나뭇잎 나오는 거 먹지 말라고 그래. 나뭇잎 나오는 거 월계 수입이라고. 아 예. 뭐 물론 먹어도 문제는 없어. 형배야 우리 저 빨리 해야 돼. 파스타. 와, 이거... 귀여워 죽겠네. 집중! 지금 그 요리는 40분 만에 끝내야 돼요 지금. 아까만큼 식용유 좀 올려. 예! 자 여기 뭐 하는 거예요? 시금치부터 볶을 거예요. 시금치부터 볶는 아. 뭔가 파릇파릇한 게 있어야 되잖아. 색깔이 너무 안 이쁘잖아. 다 불그죽죽해서. 마늘을 먼저 넣어. 마늘 거쳐 볶고? 마늘 먼저 넣고 마늘 싹 하고 있으면 마늘이 노릇해질 때 햄을 얼른 넣어. 다. 넣고. 그래서 싹 햄이 좀 튀겨진 듯하면 시금치 넣고 불 꺼버려. 시금치 넣고 꺼버려요 바로. 선생님 이거 다 넣어요 시금치를? 나머지 잔재를 금방 확 죽어. 이거 시금치 다 넣어버려요? 어. 선생님 이거 하나면 돼요?
다 넣으면 안 돼. 3분의 1만. 3분의 1이요? 어. 3분의 1이면 자, 이번에는 두 번째가 자, 사랑하는 동생님들 햄 부지런히 해주세요. 끝. 오. 자, 햄 갑니다. 햄 갑니다. 자, 햄, 햄튀 조심하세요. 막 놓지 마세요. 오, 햄투, 햄투. 오, 좋아요. 오, 야. 선생님, 햄도 튀겨지니까 위로 뜨네요. 어, 어. 오. 자, 비벼주세요. 비벼주세요. 고마워! 우와. 멋있다, 멋있어. 자, 이거는 됐고. 자, 빵 튀깁니다, 이제. 빵 오세요. 도현아, 이건 네가 한 빵 한 번만, 어. 네가 알지 않을까? 네네. 그러면 저거 스파게티 면을. 와, 전원근이. 와, 전원근이 터질 것 같아. 와. 빵 계속 튀겨내면 돼. 네. 와, 우리 근데 선발 너무 잘 맞는 거 아니야? 아, 안 돼. 아, 야구. 큰일 났다, 늦었다. 형이 좀 따주세요. 아, 너. 나 없으면 어쩔 뻔했냐, 너. 미치겠다, 진짜 애들. 아, 경환이 형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이거 뭐 또. 야, 이제 나보고 이제 따개 형님이라고 불러, 따개 형님. 네. 따개. 어, 따개, 따개 형님. 따개, 따거. 따거. 따개 형. 오, 시간이 촉박하다. 내가 줄게. 내가 오실까? 네. 된 것 같은데? 아직 멀었어, 야! 야, 아직 구워줘. 멀어서 한참 해야 돼. 예? 한참 해야 돼. 뭘 벌써 보. 어이구, 다 보고 있다. 다 보고 있어. 자, 화내지 마세요. 다 보고 있어. 아, 그렇지. 줘봐, 줘봐, 나봐, 나봐, 나봐. 아, 이거 좀 더 세게 해야겠다. 세게 해야 돼. 이게 나오지. 오케이, 좀 더 세게, 세게.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이걸. 꼭꼭 해야 되죠, 꼭꼭. 봐서 이게 다 된다면 이렇게 해서 거품이 꺾여야 돼. 아하. 오케이, 오케이. 모양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정도까지. 아. 됐다. 됐어. 이게 약간 안 꺾여야 돼. 아, 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아하. 24, 24.
다 지금 세팅할 거지? 네. 와, 이게 갑자기 바빠지네. 새 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 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몇 분이에요? 5시 5분입니다, 지금. 5분? 자, 여러분 시간이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발 부탁드릴게요. 야, 저것만 한번 닦아줄래? 저 무슬링 왔다, 무슬링. 무슬링 받아와. 링을 놓고 그에다가 치즈 녹인 거 틀어놔. 그래서 지가 닦을 때 쫙 올라가네. 우미야, 세 개면 좋겠다. 잠깐만. 네. 올려놓을게요. 아, 뜨거워. 야, 다 일로 와, 빨리 이건 봐야 돼. 예, 씨. 이거 왜냐면 다 알아야 세팅을 하지. 자, 여기 따주고 이렇게 주고 이렇게 주고 이렇게 앉았지. 그다음에 자, 얹었어. 야. 야. 제일 중요한 게 네. 퍼포먼스 드라마, 퍼포먼스. 와, 이게 안 주셨는데. 불을 지지는 거 아니야? 그다음에 야, 술 사갔냐? 술? 술, 술, 술. 술, 럼, 럼, 럼. 야, 따. 야, 럼. 자. 우자. 됐어. 다 됐어, 됐어. 야. 됐어. 한 사람만 해주면 끝나는 거야, 우리. 그럼 이거를 이제 불이 꺼지면 떼는 거예요? 그럼 뜨겁지 않을까? 그러니까 손 뜨겁지 빨리, 않을까? 빨리 끄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세요 이러면 되죠. 생일처럼 오늘 당신의 생일이다. 와. 와. 오. 와. 슬로우로 찍어서 그래 이게 지금. 아. 이야. 좋아.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5시 20분까지는 저기 해야 된다잖아. 바꿔봐. 야, 가서 자리 위치 봐야 되는데. 가자. 배식할 때 있을 사람이 도현이 일로 와. 여기. 자, 여기서 좀 더 나오고, 여기서 나오고. 에? 저거 음료 빨리 만들어 놔야 되는데. 일단 저는 이거 오케이 했으니까 빨리 만들게요. 형, 이것만 빨리 하면 될 것 같아. 야, 시간 족보기지니까 이제 우왕장 시작됐다. 우왕장. 우왕장 하면 돼. 맞아, 그럼요. 예, 네, 우왕장 하면서 빠뜨리지 않으면 돼. 예. 네. 우왕장이 얼마나 매력적인데. 야, 빨리 퍼, 이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 야, 잠깐만. 뚜껑 달아서 하면 됩니다, 선생님. 그거 용도가 여기 있어요, 배워놔. 수근아. 네. 배워놔. 싹싹싹싹.
여기서 마무리. 마지막까지 들고. 잔여리 캔 애호박은. 야야 트러플도 갖고 나가야 돼. 여기다 뿌려서 줘야 돼. 트러플 오일 저기 달 때까지 가. 한 엄청 보셨답니다. 트러플 가져. 트러플 챙겨라. 자 3분 남았어. 3분. 빵이 경표 있는데 여기. 와 허리 끊어질 것 같아. 완성. 완전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뭔가 퍼포먼스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대신에 신청했습니다. 야, 그래요? 역시 공군은 군악의장대. 자, 보세요. 자, 파스타 먹고 싶다고 하셔서 파스타에다가 여기 마늘. 야. 마늘 퍼포먼스. 오야오야오야오야 병사 눈빛이 날라. 눈빛이 깨끗이 씻었고 위생장갑이니까. 네. 마늘 기름이 들어가면 맛있거든요. 네. 자 오시죠 황군 씨. 자 도필하신 말씀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드시고 이거 옆에 퍼시면 돼요. 드시고 싶으신 만큼. 네, 알겠습니다. 보여드릴까요? 됐나요?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만 더 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시금치는 어떻게? 아, 시금치 분이 드시고 싶은 만큼 드시면 되는데 집게가 여기 있죠? 네. 감사합니다. 네. 더 드릴까요? 아, 맛있어. 너 할 수 있지?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네. 네, 저기 퍼포먼스예요. 한번 보세요. 자, 오세요. 자, 쇼가 있습니다. 자, 아우, 야, 딱 맞네. 딱 맞네. 자, 이거 오래 좀 오래 들 수 있죠? 네. 야. 오. 자, 요거 한번 불어주세요. 생일처럼 한번 불어주세요. 살짝. 예. 요요. 쫙 빼면. 예. 요요. 쫙 빼면. 쫙 이렇게 부르는 거지. 오, 자. 오, 뜨겁네. 뜨겁죠. 오, 몹시 뜨거워요. 예, 네, 요거.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예. 오케이, 오케이. 오세요. 자, 연유 퍼포먼스. 자, 이걸로 사인도 할 수 있어. 자, 이게 아. 이게 수트. 오, 이거 뭐? 조심하세요. 트러플 스프를 먹고 싶답니다. 예.
자, 헝가리 스타의 블라슈. 블라시. 블라슈가 아니고. 야, 좋네. 트러플 향이 좋다. 디저트는 뭐냐면 저기 손 드셨어? 망고에이드. 망고에이드? 디저트 어떤 거 딱 그 망고 주스에다가 생크림을 올렸어요. 그리고 블루베리하고 스트로베리, 딸기하고 그다음 파인애플 넣어갖고 빽다방에 곧 출시될지도 모르는 음료를. 자, 맛있게 드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이 불면 저희는 약간 불면 아닌가? 아, 감사합니다. 네. 근데 안 녹아내려서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불쇼를? 근데 안 하기엔 또. 예예. 예. 자, 불은 혹시 불면 좀 약간 위생 문제 있으시니까 제가 끄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안 꺼지는데, 큰일 나네. 어떻게 해야 되지? 와. 아니, 지금 언제까지 저러고 있는 거야, 지금? 소화기가 좋아야 되겠다, 소화기. 물 조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국이 안 꺼지는데. 와. 오. 해주셔야겠다. 영광님, 영광상병님. 많이 드릴까요? 네.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 예, 아닙니다. 우리 빨리 저녁 휴가 나거나 저녁에서 봐요, 빨리. 알겠습니다. 고은이랑 같이 애들이랑 나 같이 한번 봐요. 고맙습니다. 드시고 또 드세요. 더 먹어도 돼요? 더 먹어도 되죠. 엄청 많아요. 예, 네. 한번 드셔보시고 입맛에 맞으면 또 오세요. 아,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맛있겠어.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구마 뒤에 있었어요. 아, 고기를 안 줬구나. 잠깐만,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붙어, 붙어, 괜찮아. 야, 너 연예인이랑 너무 막 불 붙여놓는 거 아니야? 어, 드셨어, 맛있어. 들 수 있겠어? 생각하면서 열심히 했어. 어, 화이팅. 아, 맛있겠다. 맛있게 드십시오. 맛있게 드십시오. 고맙다. 와와와 저희 굴라쉬를 배달을 많이 시켜먹었었는데 굴라쉬 배달을? 이게 배달이 되더라고. 훨씬 맛있다. 아, 너무 맛있다. 확실하게 드셔야 됩니다. 아니, 심지어 되게 맛있어. 드시다 보면 파스타 소스에 나무 잎사귀 같은 거 나와요. 그거 먹어도 상관없지만 그거 월계수 잎이에요. 네. 그거 파스타 소스 드시다 보면 월계수 잎이 나오니까 나무 잎사귀 이 새끼도 저기서 떨어진 거 아니에요? 다 월계수 잎 정도는 알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새끼도 떨어진 거 아니에요? 잎사귀. 이게 월계수 잎. 너 지금 싸우고 있어. 먹어도 돼. 이게 밥이 향이 좀 강한데 약간 허브향 같은 거. 허브향. 이거 먹어봐. 먹네? 어떤 거? 아들 많이 먹어. 네, 아버님 빨리 저녁 하십시오. 저녁 이렇게 D 마이너스 몇? 이게 28일. 오. 내일 말출. 근데 이거 먹으면 더 오래 한다고 하지 않았어? 10년 안 되면. 어. 근데 오늘만 먹은 거죠. 진짜가 진짜 뭐. 진짜 뭐. 근데 이렇게 우리가 먹던 한박스 단어가 달라, 맛이 달라. 맛있네. 저는 이렇게 이렇게 촉촉하고 포동포동하지 않았는데. 맞아. 퍽퍽하고. 아, 너무 맛있다. 좋았어. 스파게티가 궁금한 게? 스파게티 면발이 달라. 우리가 먹는 거 똑같은 면발 아니야? 아니, 이게 좀 달라? 그건 모르겠습니다.
달라. 아예 달라. 아, 너무 뜨거워요. 너무 뜨거워. 아, 씨. 이거 어디 닭면이? 근데 이런 면 없잖아. 수주에서 파는 스파게티보다 맛있는 거. 다른 맛이 더 맛있어. 이게 우리 식당 재료를 가지고 쓴다는 게 말이 안 돼. 이런 게 우리 식당 재료라고? 이런 걸 본 적이 나 한 번도. 아, 너무 맛있다. 와, 얇았으니까 이것도 다 원래 식물이 그대로. 진짜 근데 우리 그냥 해주시는 분들한테 좀 미안하다. 미안하지. 너무 맛있게 먹으니까. 근데 너무 맛있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네. 남은 남은 거 좀 누가요? 그런데 깜짝 놀랐네. 자, 너 민트도 올라가냐? 역시. 역시. 야, 백종원 선생님이 와, 내 스승님이야. 내 요리실에서 정말 많이 내게 해주고. 진짜 아빠한테 미안하지만 우리 아버지십니다. 백동현? 저 백동현입니다. 백동현? 나도 활동도 백동현으로 하려고. 아, 그 맥주. 이 거품 때문에 맥주같이 보일 수 있긴 한데. 맥주인 줄 알아. 망고 주스. 잘못 보면 맥주입니다, 이거. 좋아 이거 맛이 좋아. 부드러워. 목넘김이 되게 부드러워. 나 서핑 진짜 해보고 싶어. 맞다. 맛있지. 오. 근데 이게 지금 야, 지금 불이 불이 이게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거 목장갑 좀 주세요. 목장갑. 열이랑 너만 불 붙여놓은 거 아니야? 그냥 이거 안 하고 불을 붙여주는 건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붙여봐. 차라리 이걸 안 하고 그래. 그러니까 저거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링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제가 그냥 불을 붙여드릴게요. 그럼 치즈가 녹으면서 그렇지. 네. 잘못하면 술 넘치면 써. 네. 오! 이게 낫네. 이게 낫네. 퍼포먼스! 허경환이 이게 나. 좋아. 이게 나. 저게 났다, 저게 났다. 아, 재밌지, 재밌지. 재밌어, 어때? 재밌어요. 저는 아닙니다. 아, 야, 퍼포먼스. 유. 예? 아니 아니 이게 안 불어도 돼, 안 불어도 돼. 지가 알아서 꺼져. 뭐야? 왜 이래? 이러면 당황을 할 수밖에 있는데. 아, 당황하고 있는데 이거 왜 난리야 갑자기. 어, 됐어. 예. 좋습니다. 저래. 네, 생백에서 거의 400 사이 정도 하. 아, 이건 조미료. 흐민, 추, 강황, 얼기수잎. 식재료 좀 보여주십시오. 네. 오, 스윗콘, 옥수수. 아, 내일 거. 꼬리 없는 새우살이? 아유, 추운. 아, 삼겹살. 아, 이거 막 써도 되는 거죠? 네. 이게 다, 다. 자, 시작합시다,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시간 없어요. 양파, 마늘, 청양고추. 두부. 옥수수 저쪽 있어. 옥수수 캔.
따개 형. 따개 형. 따개 키 어디 있어요? 형 그럼 컬러 따주셔야 돼요. 따개 형이 원래. 야 큰일 났다 이거. 야 오랜만에 또 필살기 써야 되는 거야? 이래서 경험이야 경험. 와 이거 잠깐 와 따개 있다 따개 있다. 아 아쉽다. 한번 보여줄게. 야 여기 잘 따지네 잘 따지 역시. 야, 이거 그때 한번 야단 맞고. 영원이 형 이거 보셔야 돼요. 어. 저거 보시를 빨리. 어. 자 이게 또 돌면 돼요? 네 저희 해놓을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떡해. 야 그거 따는 거는 저기야 경환이과 봄이야. 야 그거 따는 거는 저기야 경환이과 봄이야. 네? 봄이야 아니 잠깐만 이거 봄이야 아니 잠깐만 이거 아, 편집 땄어요 오빠. 아 됐어? 아 이거 내 건데. 당황한다. 아 따게 내 건데. 어, 제 밑에 그 밑에 그거 있어. 아, 있구나. 아, 10개 정도만 네. 딸까요, 그러면? 12개만 따면 될 것 같은데. 아, 오케이. 해 볼게요. 금방 할 것 같아요. 야, 캔 따는 거는 경환이보다 낫다. 네. 아, 엄청 잘 따요. 그러니까 봄이가 캔 따는 건 경환이보다 훨씬 낫다. 아, 나 생각지도 못한 또 복병이 들어왔네. 오빠 너무 힐링되는데요? 와, 진짜? 넌 하루를 해서 그래. 잘하시네요. 나 이제 감이 왔어. 드디어 내가 또 나온다. 안 되겠다. 병 따기보다는 칼잡이가 낫잖아. 아, 저 범위 주지 뭐. 에이. 양파는 이건 다 했고, 그럼 이제 쳐내야 될 때는 얘가. 우와! 어때? 와, 형 대박이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무슨 요리에 이게 왜 필요한지 모르고 알고 있으니까. 이건 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몰라. 그냥 하라는 거 하는 거야. 그거 아닐까? 아, 른당. 른당인가 거기가 아닌가지. 너무 크네. 엄마.
자, 2시간 남았습니다. 어? 2시간. 2시간이 물리적으로는 어려운 시간. 이게 씨. 수근아! 네! 수근아! 네! 삽증 갖다 한번 뒤적거려 줄래? 네! 수근이 형 또 솥 잡았네. 분명히 양파 썰라 그랬는데 어떻게 갑자기 일로 와 있지, 내가? 너는 충분히 한 번에 두 가지 할 수 있어. 네? 한 번에 두 가지 할 수 있어. 하다가 덩어리 큰 것 좀 건져내. 예. 나한테 가져와. 나는 잘라놓은 건 줄 알고 쓰다가 보니까 안 잘라놓은 게 많아서. 그 옆에 솥, 이 솥에도 기름 좀 똑같이 넣어줘. 됐어. 물 받아, 거기. 예? 물 받아서 끓여. 어. 원래 케찹 많이 쓰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설탕은? 설탕 푸대인데. 푸대? 좋아요. 네, 푸대. 오케이. 아이씨, 뭐 심지어 맨날 야 맨날 설탕 푸대를 들어야 되냐? 예스. 와, 선생님 이게 한번 있어 보자. 원래 레몬그라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레몬그라스가 없어서 레몬 주스로 약간 새콤한 맛을 내는 거예요. 황황. 생강가루. 넌맥가루, 후춧가루, 치킨 파우더, 르땅. 르땅이 아니라 수근아, 양파. 수근아. 예. 양파. 다 했습니다. 저기. 여기 딱 보여, 선생님? 어. 선생님, 여기요? 어. 선생님, 당원 좋습니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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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선생님. 어, 저기다 놓고. 다 갈아서 저기다 갖다 섞으면 돼. 어. 형아, 이거 갈아야 돼, 이거. 아이고, 마, 저 없으면 짭니까? 기름까지 같이 넣고 갈아. 기름이 밑에 있는데 좀 녹아, 많이. 아, 이렇게 부어볼게. 아, 이렇게 하라고? 잘 갈리겠다, 선생님.
자,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카메라, 카메라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자, 자, 부어, 부어. 와. 그래서 긁어야 되겠다고. 아, 뜨거워요. 아, 아, 형님, 뜨거워요. 와, 그거 철사장인데? 알뜰주걱 없나? 아니, 알뜰주걱은 아니고 그냥. 어, 그걸로 좀. 응, 알뜰, 그게 알뜰주걱이냐? 밥주걱이지? 알뜰주걱이 없어서 선생님, 이것도 알뜰하게 해서 한 번. 알뜰하게 쓰세요. 야, 잘해봐, 알뜰하게. 알뜰하게 해봐라. 자, 자. 깡통 전문가. 가서 코코넛 밀크 다 갖고 와서 다 따. 아, 다 따. 아, 요거.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여덟. 와. 야, 다 땄네. 경환이 같으면 이제 두 개 따고 있을 건데. 또 왜? 아, 무슨 일이고 이게 계속 내 이름이.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줄게. 아, 어떡해. 떨리는데. 와우. 자, 대신에 맛볼 수 있는 기회도 줄게. 우와. 아, 어떻게 얼굴 떴다. 너 이거 먹어봤어, 된다? 네. 아. 푸팟퐁 커리. 아니에요? 맨땅, 늦땅이라고 할까. 아니, 열심히 자신 있게 내 그래놓고 생각. 전혀 다른. 아, 감사합니다. 너 육개장 먹어봤어? 그러니까 야, 이게 해물탕이요, 이런 거. 와, 완전 이국적인 맛. 하나 더. 드셔보셨어요? 어. 마지막 한통 더는. 와, 선생님. 와우. 인도네시아. 가봤어? 아, 몰라. 야, 선생님 독특한데요? 가보지도 않고 인도네시아. 네, 특별한 향이 있는데요. 맛있지? 예, 예. 와, 태어나 처음 먹어봤습니다. 이거. 여행 온 것 같으면 돼. 그럼 사기에 성공한 거야. 야, 이게 독특한데 이게 무슨 향이지? 감사합니다. 오! 오, 이거 특이하다 이거. 맛있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토마토 좀 꺼내줄래? 네. 토마토 꺼내서 20개만 갈아, 더 꼭지 따고 씻어서 4등분. 어우. 우와. 아, 눈물 나. 고추 가져와, 고추. 걔 나왔다. 안 쓰는 것도 갖고버려. 이거 통째로 넣어요? 넣어버려. 조심해. 아따, 야. 조심해. 아따, 야. 너 과감하다. 아따, 야. 너 과감하다. 섞어줘. 야, 토마토 빨리! 네! 가요, 가요! 넣어! 갈아야 돼, 이따가. 이것도요? 통째 갖다 놔, 뚜껑 덮어서.
이게 전분 가루거든요. 걸쭉하게 해주는 거. 보미 씨 손으로 네 번. 네 번. 네, 세 번. 그다음에 섞을까요? 섞어보죠. 아 오케이 오케이. 형이 안식 아니잖아요. 네? 형이 뭐예요? 저 윤. 윤 아. 네. 동생은 안봄이에요? 네. 근데 아. 이름을 봄이도 쓰고 X도 써가지고 근데 저는 어릴 때 봄이라고 불러가지고 아 동생은 몇 살이에요? 동생은 몇 살이지? 몇 살이지? 어, 살짝 뭉치는데 이제? 이게 뭉쳐야 되는 거죠? 네. 오케이, 그러면. 네. 오! 그래서 쫙 깔아버려. 이게 우리가 전분을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쫄깃쫄깃한 거지. 와우. 야야야, 니네 거기다가 참 파마산 치즈가루도 좀 뿌려봐. 여기다가요? 어, 맛이 달라질 거야. 야, 내가 평생 본 옥수수를 다 봤다니까. 백패커 할 때마다 어마어마한 양을 보니까. 몇 시지? 한 시간 남았습니다. 4시요. 아, 씨, 버터 갈리 까먹고 앉았었네. 와, 지금 막 달리 향해 막. 그 바닥에 안 붙게 붙고 있을 수 있어. 자, 간다. 잠깐만요. 아주 중요한 작업이야. 중요한 작업이야. 전체적으로. 아, 색깔 잘 나온다. 아.
이쁘다. 그거 너무 이쁠 것 같아. 오. 경패야, 저 고기 채 썰어야 돼. 예. 자, 이거 뭐예요 또? 이거 고기 채 썰러 가시더라고. 이거 중식도로. 채를 썰라고? 이건 아니잖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감사합니다. 승진 시켜줄게. 주방 보조로. 고. 형패야, 양파 채 쓴 거 어딨냐? 형표야! 예! 이거 뭐냐? 이거 뭐냐? 야,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아, 형표야! 진짜 형표야! 나... 어, 왜지? 형표야! 또 있어요? 야, 이거 왜 이럴까? 아... 야... 그게 안 썰린 거야. 너는 뭐 하고 있어? 빨리 도와줘! 다 했는데 저 세 개를 도와주라고, 선생님? 뭐? 저 세 점을 자르는 걸 도와주라고요? 말씀해 보시라고요! 예? 자, 네 점이야, 네 점! 경표야! 와... 어? 아니, 이런 게 어디서 나오는 거지? 내가 하나하나 다 펴서 했는데... 말았던 게 안 잘린 건가? 아닌데? 참 계속 썰다 삽질한다. 오늘은 뭐 정신이 없네요. 아니 뭘 이거. 자, 줄 서기 시작했습니다. 줄 서기 시작했습니다, 예, 밖에. 지금 47분이요. 야, 큰일 났다, 이거 안 끌어서. 불을 좀 더 키울까요? 불 키운 거야, 내가. 아, 다 키운 거네. 또 한 번 끓기 시작하면 뚜껑 좀 닫아놓을 거세요? 아니야, 이거는 방법이 없어. 큰일 났다, 국 때문에. 야야. 이거 내려.
바가지로. 이거였지? 이거, 이거. 이거를요? 일부만 먼저 끓여서 빨리 완성해서 나가. 됐어, 됐어. 자, 저 국자로 져서 저 국자로 밑에 이거 누러 붙어 빨리 여기 내려주는데 싹싹 자 7분 남았습니다 7분 조리자님한테 른당 어디다 담아야 되나 확인해봐. 인도네시아 르땅. 우와 맛있겠다. 이렇게? 아 네네네. 와 선생님 뭐 색깔은 소고기 묵국 같은데. 이거 고현이가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식초. 식초. 우와 많이 들어가는구나. 구워야지? 다 붙지 말고. 스톱. 이것만 먼저 내보내고 저 퉁에다 해서 내보내고. 자 1분 남았습니다 1분. 살라탕. 백종원 씨가 맨날 스모킹. 영상이만. 어디 이거 소스가? 그때는 너무 추운데 그때는 여자친구랑 겨울이었거든요. 아. 갈비찜 드셔보셨어요? 이제 먹어보겠습니다. 된당. 저 진짜 식욕 확 돋아요. 맛있다. 안 되게. 근데 갈비가 느끼하지 않고 살짝 고추만이 너무 이게 입맛이 좀 사네 이게. 약간 마약 중독되는 것 같은데요? 마약 스프. 안녕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많이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예, 맛있게 드세요. 잠시만 기다려 주실래요? 잠시만? 잠시만요. 야, 큰일 났다. 이거 안 끓어서. 또 한 번 끓기 시작하면 뚜껑 좀 닫아놓고 하세요? 아니야, 이거는 일부만 먼저 끓여서 빨리 완성해서 나가. 이것만 먼저 내보내고, 저 퉁에다 해서 내보내고. 이것만 먼저 내보내라는 거죠, 선생님? 아, 이게 중국식 살라탕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 국이 부족하죠? 다 됐습니다.
야, 큰일 났다, 이거 안 끓어서. 갑자기 되게 안 끊어서 끊어. 네, 그렇죠. 네, 되게 오래 걸려요. 아, 그것 때문에 할 때 얘가 끌어야 되는데 가장 안 끊는 소리 씨라네. 절로 옮겨야 되나? 선생님, 어? 이솥으로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어. 저 살라시요. 살라. 아니, 살라탕. 안 끊어? 저 솥이 제일 안 끊는 솥이랍니다, 선생님. 금방 옮겨 놓겠습니다, 일로. 이게 화력이 안 돼서 추가 주문 들어왔을 때 안 될 것 같아요, 요리가. 아이디어 좋았어. 그래서 이제 끓기 시작합니다. 솥 옮기는 거 제 아이디어였습니다. 예. 잘했어. 야, 저 식초 갖고 와. 식초! 계속해요, 선생님? 어. 건더기 많을수록 좋아해. 자, 밑에 바닥. 예. 오케이. 아, 이거 맛있겠다, 너. 하얀 갈릭시 리프. 아, 고생 많으십니다. 중국식 살라탕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중국식 살라탕입니다. 하얀 갈릭시 리프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안녕하세요. 중국식 살라탕이라고요. 한번 드셔보세요. 예, 중국에 온 여행 느끼시라고 준비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와, 그죠? 맛있게 드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하와이안 갈릭 시림프인데 맛있게 드세요. 중국 누구래요? 아, 감사합니다. 아, 역시 우리 제국 공무자들. 안녕하세요. 어느 팀이실까요? 공항공사에서 오셨구나. 아, 이거 중국식 살라탕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안녕하세요. 자, 유니폼을 보아하니 기장님이신가요? 예. 아,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중국식 살라탕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어디 팀인가요? 수화물 운영 팀. 야,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또. 아, 정비사분들. 아, 관제탑분들은 사복 입고 계시는구나. 아, 맛있게 드세요. 아, 고생 많으십니다, 정말. 하와이안 갈릭 안녕하세요. 아, 우리 수화물 팀. 아, 고생 많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오래 기다리셨어요. 맛있게 드세요. 예, 맛있게 드세요. 중국식 살라탕입니다. 아, 연두. 부터 먹어보자. 새콤한 게. 아, 네. 이게. 아, 시네. 봄에? 맛있네. 나 이런 거, 이런 맛 좋아. 부드럽다. 난 요게 맛있다. 근데 우리 갈비찜도 비슷한데요? 네. 삼대찜. 네. 사태야? 네. 아, 비슷한 맛이에요. 맛있지? 되게 담백하고 맛있네. 엄청 부들부들한. 이런 맛은 또 처음 먹어보네. 해외에서 먹는 맛이래요. 해외에서 먹는 맛이래요. 그러니까. 맥주랑 한잔 하면 나을 것 같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정은지 짜리 너무 시큼해. 엄청 시큼한데? 시큼하다. 맛있어요? 나름 유명한 이게 되게 시큼해. 정은지 짜리 엄청 시큼한데? 약간 똥냥똥 그런 시큼하다. 매력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맛있어. 계속 머글도록 자꾸 소리가 나는데? 뿌리야 같은 느낌. 네. 아니 이게 맛있네. 맞죠? 이거 괜찮아요. 오 진짜요? 이게 맛있네요? 소주랑 같이 먹으니까 음료별로 싫어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미남이 조종사가 되려면 공부사가 필요가 제일 빠르죠. 공부사가 제일 늦어요. 아 진짜 네. 공부하셔야 되잖아요. 학원을 가는 게 제일 빠른데 13년 13년 학원 조종 대학원. 아 궁금했어가지고 옛날에 한번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긴 했어. 아 근데 늦지 않으셨어요? 하세요. 학교, 그러니까 회사 다니시면서 막 주말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오, 진짜요? 아, 택시 승무원들 많이 있을 거예요. 아, 진짜요? 몰랐던 거지. 저도 다시 태어나면 주소가 하고 싶어서. 저는 공부 더 열심히 해서 이사할 거예요.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나 메뉴는 다 마음에 들어. 그니까요. 새우가 진짜 너무 맛있어요. 새우요? 새우가 진짜 예술이에요, 새우는. 와, 새우 미쳤다. 완전 통통해. 제가 담백한 걸 좋아하는데 담백한 새우면서 그 새우도 새우 소금 구이 잘못하면은 진짜 답도 없는 거 알아요? 좀 짜가지고. 근데 얘는 적절히 달지도 않고 짜지도 않으면서 담백하게 최고네. 네, 제 취향적이요. 역시 비행기랑 같이 함께하면서 먹으면 진짜 휴양지감 좀 지대로. 나도 여행 가고 싶다. 나도 여행 가고 싶어지는 맛. 강추. 근데 저희가 맨날 점심 때만 먹었잖아. 어 이거 이렇게 그래서 네, 이 풍경을 지금 처음 봐요 저는.
그리고 이 느껴보는 이 오랜만에 느껴보는 여유. 맨날 점심 시간 쫓겨서 먹었는데. 그러니까요. 천천히 맛있게 먹을게요.